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저녁 연예인의 생생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연예가 중계 김재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어제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네. 저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단풍놀이 왔다 갔다 한 지가 벌써 그제 같은데 벌써 뭐 날씨가 겨울 날씨를 반복해 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따뜻한 네. 온돌이 그려진 날씨가 벌써 돼버렸는데 저도 어젯밤에 야외 촬영할 때 이렇게 담요를 둘렀을 정도로 그야말로 초겨울 날씨가 됐습니다. 네. 더욱더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안 더우신 모양입니다. 네, 안 추우신 모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 추우신 모양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말이 혼나와서.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김태진 씨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 기쁜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 탑스타 김희선 씨가 사업가 박주영 씨와 아주 철저한 보안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고요. 그리고 배우 성현아 씨도 오는 12월 한 살 연하의 아주 잘생긴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두 가지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 12일 만에 폭행 시비로 파경을 맞은 이찬 씨. 바로 어제 있었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40시간이 구형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연예계에서 금실 좋기로 소문난 부부였죠. 탤런트 박철 옥소리 부부가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15일에 박철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아, 박철 씨 어렵게 경제 비타민 녹화 현장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화가 나네요. 화가 많이 나네. 정말 모두를 안타깝게 했던 소식입니다. 박철 옥소리 부부 결혼 생활 11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연예가 중계가 박철 씨의 심경을 독점으로 담았습니다. 지난 9일 박철 씨는 옥소리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미 옥소리 씨는 10일 진행하던 라디오를 하차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한 녹화 현장에서 박철 씨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진 계기가 혹시 있나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진 걸로 많이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더 놀라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 추측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진실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나중에 밝혀지겠죠. 일단 저희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합니다. 네. 저희가 12월 29일 날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철 씨와 옥소리 씨, 지난 96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에 새로운 탤런트 커플의 탄생이라며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한 드라마에서 함께 연기를 하며 만났던 두 사람, 연예계의 다정한 대표 부부였습니다. 연애 끝에 하는 결혼이라서 아마 더욱더 잘 살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기분이 좋고 떨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제가 어른으로서 모든 걸 처리하면서 한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좀 더 저는 성숙해져야 되고 또 보경 씨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너무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과 준유와 제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진실을 믿습니다. 진실이 제일 무섭거든요. 미안합니다. 그만하시죠. 그럼 이제 끝까지 그 지난해에는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화보 촬영을 했을 만큼 여전히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많잖아요. 이렇게 뭐 평탄하게만 살아왔겠어요.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너무 슬펐던 적, 너무 좋았던 거, 너무 싫었던 거, 너무 실망했던 거, 또 정말 내가 결혼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거. 저는 이거 지금 그거 좌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좋았던 거, 싫었던 거, 기뻤던 거, 슬펐던 거, 정말 속상했던 거, 뭐 이런 게 8년, 9년 동안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파경을 맞고 말았습니다. 기사가 발표된 다음 날 박철 씨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한 방송국에 새벽부터 많은 취재진들이 찾아왔었는데요. 박철 씨 담담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 위해서 취재진들 앞에 섰습니다. 뭐 제 마음은 괴롭습니다. 힘들고 저를 또 저희 부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팬 여러분들 그리고 양가 친척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만히 지금 해결 중에 있으니까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원만히 해결된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시죠?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미 협의이혼은 지났고 화해를 해서 소를 취하하고 원만히 끝내는 거죠. 해결하고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당신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아니, 지금 모습이 너무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렇다면 파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회장의 얘기는 제가 안 할 겁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은 글쎄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철 씨 이혼 소송 제기 기사가 발표된 후에 그 원인이 옥소리 씨의 외도 때문이 아니냐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옥소리 씨는 모텔 식당에서 근무하는 이탈리아 주방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뭐 한 1년 전에 일단 첫 만남은 뭐 있었을 거란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부분에서는 뭐 그 호텔이 뭐 워낙 또 유명한 식당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행사도 열리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뭐 만났을 거란 얘기도 있고. 그 관계자가 그 박철 씨가 이제 왔다 갔다라는 얘기를 들려줬고요. 아니, 저는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목소리 씨와 관련된 얘기도 들으신가요? 네,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여쭤보지 마시고. 아니, 그냥 공식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휴가 중, 휴가 중인 걸로 얘기가 되는 거죠. 박철 씨가. 예, 예. 일하신 지 얼마 되셨죠? 어페인트부터 오셨죠. 아, 여기 생길 때? 네. 휴가는 그럼 가신 지 얼마 되죠? 휴가는 2주 정도? 일주일, 2주 정도. 결혼 이후에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던 옥소리 씨.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그림은 한 달 전에 두 사람이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모습입니다. 또다시 뽀뽀를 시도하는 박철, 이번엔 실패. 이제 한국 가면 또 가정에 헌신하고 좀 일찍 들어오고 주일 댓글에 그래야 돼. 당신 어느 동안 내가 집에서 집 지키고 주일이랑 뭐 하고 힘들었어. 당신 너무 바빠 요즘. 요즘 줄여. 나 바빠 바빠. 요즘 너무 바빠. 불만이 많아? 그래서 지낸 거? 아, 그렇진 않고요.